어버님. 자, 이제 에셀님 질문입니다. 에셀님은 대충 이 사람이라는 칭호가 마음에 드신 건가요? 공지나 트위터에서 자주 자기소개 나오네요. 혹시 아도니스님이 의무적으로 쓰라고 협박하신 거. 뭘 맨날 제가 협박을 합니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저는 악당으로 묘사해. 어떻게 된 거죠? 네, 아도니스님이 이제 의무적으로 쓰라고 협박하신 건 아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유저분들께 소개를 할 때는 네. 이제 처음으로 소개된 멘트가 이제 대충 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유저분들께서 혹시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네. 마음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유저분들께 이 호칭 말고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예를 들어 아도니스님 경우에는 뭐 구달수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뭐가요?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사람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좋은 별명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칭호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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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셀님도 저희가 뭐 하나 지어드립시다.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자기 별명이 없어서 쓰는 거라고 하니까 뭐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초코유님, 좀비고 모드를 더 만드실 생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드 만드실 건가요? 준비하신 거 있나요? 네, 일단입니다. 들어봅시다. 뭘까? 좀비 고등학교에 이제 네. 정말 많은 매력 중 하나가 이제 매년 다양한 모드를 선보이는 것인데, 네. 그 학교생활 이후에 이제 좀 신규 모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모드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모드를 만든다면, 네. 좀비 고등학교의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이제 다른 유저분들과 협동해서 좀비를 공략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말투가 좀 어색하지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또 거기서 이제 개인 컨트롤을 뽐내면서 이제 캐리를 통해 그림을 만드는 것도 네. 유저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개개인 컨트롤을 해야 하는 스테이지가 이제 잔뜩 있는 모드를 만든다면 네. 유저분들이 조금 도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도전 네. 컨텐츠를 스토리 모드 기반으로 네, 뭐 스토리 모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미션인데 뭐 아처 역할군으로 화살을 딱 한 발만 쏴서 스테이지의 모든 좀비를 다 없애야 한다던가 약간 퍼즐 같은 느낌도 있는 네. 건가요? 네, 언터처블 역할군으로 몰려오는 좀비들 속에서 뭐 1분간 살아남는다던가 이제 그러한 도전적인 미션들이 가득한 모드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를 또 랭킹도 세울 수 있다면 네. 유저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기획이 재밌게 나온다면 제가 또 거부를 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보는 걸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식이 없다? 그럼 이거는 재미없는 모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네. 에셀님은 기획자잖아요. 그럼 기획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어린 쭈아님. 아,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서 네. 딱히 하나 잡는 것이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고르라면 그 생각한 것들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획자는 이제 정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네. 머릿속으로 이제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곤 해요. 특히 좀비 고등학교는 뭐 엘프 고등학교도 만들 수 있고 할로윈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글을 옮길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상상한 것들을 이제 글만 읽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도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해서 사실 껴들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분위기를 좀 깔아앉은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제가 평소에 꼽주고 그럽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